안녕하세요. 루시의 재력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꽃순이네 농장 다녀온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제라늄 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베란다에 꽃도 없는 제라늄을 보다가 많은 꽃들을 보니까 어떤 꽃을 찍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지만 눈에 확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무명이랍니다. 어쩌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무명이가 됐는지 조금은 아쉽네요. 그래도 꽃은 참 이쁘게 피어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골든 애니버설이 핑크인데요. 제가 예전에 핑크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화원 사장님께서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색깔이 변한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꽃이 폈는데요. 아마 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아이는 파사트인데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저렇게 꽃을 피워주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 땅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꽃을 피워줄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아이는 해피퍼피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꽃이더라고요. 옆에 보시면 새로운 꽃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새로운 꽃대를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가을이 되면 정말 이쁜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솔메이트라는 아이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꽃이 활짝 피면 장미꽃 다발을 보는 듯한 그런 이쁜 꽃이랍니다. 활짝 핀 꽃을 못 본 게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이 아이를 꼭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어요. 이 아이는 빛나빗이라는 아이인데요.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참 좋아하는 꽃 중에 시리아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어쩜 시리아와 비슷하게 생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름표를 봤더니
빛나비시더라고요. 참 탐나고 이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 농장에서 이 아이를 봤다면 저는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 베란다에서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다 비슷한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겨울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자기의 색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주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정말 이쁜 아이로 이쁜 꽃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옆에는 안무를 잃은 송겨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색상이 진한 색상이 나오질 않았고요. 가을이 되면 더 이쁜 송겨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모든 분들이 송겨울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아이는 모드잉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름이 저에게는 생소한 그런 이름이에요. 워낙 제라늄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이름마다 모두가 낯선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한여름에 핀 아이들은 색상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 아이 이름을 보고 그 아이 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꽃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영상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많이 헷갈렸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준비한 리스트가 실제 영상하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아이는 모두들 잘 아시는 총체예요. 역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아이죠. 저희 집에 국민이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총체를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비슷하긴 하지만 역시 틀리네요. 그래도 얼핏 봐서는 총체와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 비록 국민이지만 저희 집에서 10여 년을 키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나름 정이 든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리조이스 블라썸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구름에 해가 가렸다가도 또 나오고 가렸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통 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편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카메라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꽃이 이뻐서 모두 이쁘게 잘 찍어왔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어려웠던 점은요. 베란다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화분을 옮겨가면서 찍을 수가 있었는데요. 땅에 심어진 아이들을 영상에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주변에는 제라늄들도 많아서 구도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조로운 영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열심히 찍어왔으니까 이쁘게 봐주실 거죠? 이 아이는 시크릿 러브라는 아이인데요. 첫눈에 반해버린 그런 아이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아이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핑크빛으로 꽃이 물들어가는데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제라늄한테 가장 힘든 여름에 이렇게 이쁘게 피었으니 가을에는 얼마나 이쁠까요? 시크릿 러브, 가을에 이쁘게, 더 이쁘게 핀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이 아이는 바바라 하인즈인데요. 이곳에 있는 모든 꽃들은 계절을 잊은 듯합니다. 참 곱고 이쁘죠? 이 아이의 이름은 비바로지타라는 아이인데요. 장미형의 꽃을 가진 빨간색의 아주 강렬한 그런 아이예요. 빨간색의 장미꽃 같은 이 아이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뻤어요. 근데 이 아이의 꽃의 특징은 유지 프리센스 그레이스와 같이 활짝 피게 되면 안 이뻐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이쁠 때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데니스인데요. 유럽 데니스라고 하네요. 데니스도 유럽 데니스가 있고 일본 데니스가 있다고 해요. 참 오래간만에 데니스 꽃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어쩜 그렇게 색감이 잘 물들었을까요? 오래간만에 이쁜 데니스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꽃순이네 농장에 다녀온 이쁜 제라늄 꽃 영상을 올렸는데요. 참 오래간만에 꽃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또 꽃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래간만에 꽃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